2022년 12월 31일 새해를 하루 앞두고 우령시의 채널은 많은 유튜버가 갈망하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실버 버튼을 받고 싶었던 그들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실 그냥 실버 버튼은 제가 받으면 그냥 네모난 판때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실버 버튼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2023년 1월 5일 그들은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한 컨택을 시도하였지만 점자가 없는 실버 버튼을 받았고 한 번의 반품을 거쳐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점자가 영어로 뭐지? 점자? 브레일. 점자 브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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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I'm Korea Blind 유튜버. Please. 그렇게 그들은 수통의 메일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지난해 7월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단독 공수해왔습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점자가 잘 찍혀왔으면 좋겠다. 짜잔! 허! 뭐가 찍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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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박이지? 잠시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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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어? 왜요? 망했는데. 네? 님께 드림. 누가 해서 보내줬어. 심지어 점자도 다 빠졌어. 점자가 4점 빠져서 9가 아니라 우가 됐고요. 기억이 빠진 거예요. 숫자도 1점이 빠졌어요. 그래서 1이 빠져서 빵명이 된 거예요. 구독자 빵명을 달성하신 여러분 다시 반송시킬게요. 다음에 찐 영상 가져올게요. 아 이게 실버 버튼이 점자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진짜 어렵네.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끊임없는 실버 버튼 네 다시 저희는 도전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웃겼을 뿐이라는 우령씨와 스피디. 그런데 우령씨의 집에서 제작진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유튜브 실버 버튼 아니에요? 아 이거요? S본부에서 예능 나갔을 때 받은 배지예요. 이거 유튜브 실버 버튼 오해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해요 오해. 그렇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때부터 다시 국경을 넘나드는 기약 없는 메일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메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영어 실력도 많이 늘으셨겠네요? 네. 이거 하다가 영어 실력도 늘었죠. 중간에 토익도 봤어요. 900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12월까지도 그들은 잘못 온 실버 버튼을 다시 받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런저런 지연으로 2024년 6월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점자 실버 버튼이 1년째 안 오고 있는데요. 안내견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계절이 약 6번 바뀌는 동안 점자 실버 버튼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냥 100만 돼서 골드 버튼으로 그때 점자를 받아도 되니까요. 지쳤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골드 버튼 100만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15만 명, 골드 버튼까지 앞으로 85만 명.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